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예, 백브리핑 인터뷰 하나 좀 더 들어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발 세상에서 사라지기를 네. 간절히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저녁에 드디어 생겼습니다. 네. 아, 정말 사라져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꼭 이겨내고 코로나는 사라져야죠. 세상에서 코로나를 반드시 없앱시다. 네. 진우 형은 남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인터뷰는 네. 요즘 기획재정부의 고민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나눠주느냐를 놓고 맞습니다. 참 이말 저말 많은데 야, 근데 이 진짜 최용길 소개하시죠. 죄송합니다. 네. 중간에 끼어들어서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그 매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재부를 샅샅이 훑고 다니는 기자 한 분을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이데일리의 최훈길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데일리 최훈길입니다. 네. 최훈길 기자는 정말 이데일리 에이스 기자예요. 기자 다음으로. 농담입니다. 네. 방송도 자주 하십니까, 조 기자님? 올해 저 이런 방송 대면 네. 방송은 처음이래 가지고. 아 그러십니까? 어제도 예. 처음 방송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나 뭐 네. 저희가 네. 질문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 아니요로. 해주시면 네. 제가 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안 기자님이 궁금한 거 많은 것 같으니까. 아 제가 네. 뭐 예, 하여튼 재난지원금 3종 세트 이런 게 지금 나와서 복잡하기도 하고 논란도 많은 것 같고 한데 일단 뭐 정리 좀 간단히 일단 먼저 좀 해주시죠. 예, 그 잘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요 사안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정부에서나 발표한 것도 있는데요. 네. 어떻게 설명하면은 조금 더 알기 쉬울까 해가지고 맛보기로 초반에 서두로 이게 어떻게 대책이 나오게 됐는지 네. 관과 스토리를 좀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그런 거 좋아요. 아, 재밌겠다. 예. 예. 근데 사실 이게 한 3개월 전, 한 네. 2개월 전에도 이렇게 저 재난지원금 2차 추경이 발표할지 그 출입 기자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4월달에 그때 이제 그 기재부 이제 브리핑을 네. 했는데 이제 제가 그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하시냐? 네. 근데 그러니까 안 하신다고 그런 거 검토한 거 없다고 경기 네. 좋아졌는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월 달에도 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냐? 그러니까 5월 초에도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네. 근데 한 5월 한 말 정도에 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께서 그 국가재정 전략 회의 때 그 네. 추가 그 재정 관련돼서 네. 그 관련돼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관과 분위기가 확 갑자기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 네. 저거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면 네. 자료가 네. 제가 예전 뭐 재난지원금을 한다 이제 기재부 기자들이 쓰면 이제 보도 반박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름이 보도 반박 자료라고 해서 전혀 그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네. 대통령 이제 그 께서 이제 발언을 그 한 다음에는 한 5월 말 이제 6월 되면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자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보도 설명 자료. 아, 보도 반박 자료가 아니라 네, 보도 설명 자료. 그래가지고 그 안에는 이제 그 뭐가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아, 그렇게 네. 아, 보통 그렇게 나오면 이제 이게 거의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달서부터 이제 다양한 이제 시나리오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다가 네. 7월 1일 날 이제 그 국민들께 이제 선보였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대책이 나온 시초가 대통령 발언 다음에 이제 기재부 그 직원들이 준비를 한 거니까. 네. 아.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가장 그 뭐랄까요? 가장 윗선에서 보스가 한 거네요. 그러니까 보스가. 지시를 내려서 네. 한 거니까 준비하는 게 내용을 보면 이것저것 이렇게 준비한 게 꽤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보면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쫙 그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잘
잘 차린 뭐 이렇게 아. 그 잔치상을 과거에 임금님께 쫙 이렇게 올리듯이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책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게 복잡한 것도 많고요. 따져볼 것도 많고요. 아주 그런 내용이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대책이 버라이어티하고 다양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온 그 지시 내지는 정책 방향이라서 그렇다. 예. 성심성의껏 한 거네요, 그러니까. 예, 기재부 입장에서도 최대한 뭔가 성의를 좀 보이는 그런 작품이 된 것 같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뭐 있죠? 어떤 내용이 좀 들어 있죠? 예, 지금 저 내용이 그 PPT 예, 자료를 잠깐 그 띄워 주시면은 예. 아유, 글씨 조그만 거 보세요. 예, 정부에서 만든 자료라. 예. 설명을 좀 주시죠? 예. 예. 우선은 그 요번 대책의 이제 2차 추경 대책인데요. 예. 제일 그러니까 우선은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예. 규모입니다. 규모. 예. 규모가 보면은 그 33조거든요. 네. 근데 33조가 어느 정도 구면하면요. 제가 시계열을 쫙 따져보니까 1945년 광복 이후에 예. 대한민국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여러 추경을 편성했는데 네. 그 중에 역대로 두 번째 규모입니다. 두 번째. 예. 그러니까 두 번째로 큰 규모. 네, 네. 그러니까 네. 상당히 저 큰 규모로 이제 편성이 된 거고요. 1등 어딘지 알려주세요. 자꾸 궁금하네. 아, 1등은 작년에. 작년에. 예. 아, 작년에 1등. 올해가 2등. 예. 그래서 원래 또 그 인플레 때문에 돈은 점점 뭐든지 규모가 커지기도 하고 예. 또 코로나 때 또 추경하는 게 또 제일 컸겠죠. 예. 예, 맞습니다. 규모가 이번에도 크다. 예, 그리고요. 네, 두 번째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제일 그 많이 관심이 있는 게 네. 그 코로나 상생 그 국민 지원금이라고 하는데요. 월 25만 원씩 주는 거. 예, 월 25만 원씩 주는 건데 이제 이게 10조 그 4천억 원이거든요. 네. 근데 그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작년에 이제 재난 지원금으로 네. 그 가구당 이제 4인 가구에 이제 100만 원 줬는데 네. 지금 이제 1인 가구당 25만 원씩 주는 거. 한 명당. 4인 가구면 똑같겠네요, 100만 원. 네. 아, 그런데 네. 다른 점이 뭐냐면은요. 요것도 또 디테일이 들어간 게 네. 작년에는 4인 가구도 100만 원이었고요. 예. 5인 가구도 1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는 5인 가구에 애들 많이 키우고 그런 집에서는 똑같은데 억울하다. 똑같이 왜 주냐. 네. 말이 있어서 지금은 1인당 25만 원씩 하면은 4인은 100만 4인 그렇죠. 가구는 100만 원이고 네. 5인 가구는 125만 원. 8인 가구는 네. 2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올라갑니다. 25만 원. 그래야지. 그때 왜 5인 가구는 똑같이 10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제가 보기 4인 가구 기준으로 아. 이제 5인 가구를 가정을 안 했구나. 5인 가구 시장을 아, 정말 진짜. 네. 뭐 지난 일이니까 생냐. 지난 일이니까 논란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아. 이번에는 이제 그런 그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네. 그 1인 기준으로 아. 그것도 이제 바꿨습니다. 네. 그게 네.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이름이 이제 상생 소비 지원금. 네. 카드 캐시백. 예, 네. 카드 예. 캐시백입니다. 예. 저 1조 그 천억 원 규모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직장인들하고 네. 직장인들하고 많이 좀 관계가 예.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10% 네. 돌려주는 그 내용인데요. 네. 요것도 이제 따져 보면은 조금 그 좀 복잡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2분기에 그 사용한 카드 그 평균 사용액보다 네. 그러니까 그 3분기에 네. 그 3분기에 뭐 한 3% 초과해서 쓰면 네. 그 초과해서 쓴 금액에 그러니까 아. 추가 그 소비액에 10%를 돌려주는 복잡하다. 다시 이게 핵심이라 그래요. 다시. 예, 근데 다시. 그래서 제가 예. 예를 하나 예, 아, 했는데 그래요. 예, 예 네. 예를 들어서 네. 제가 그 설명드리자면은 2분기 월 평균 이제 카드 사용액이 이제 100만 원. 네. 이었다 내가 치고 100만 원 원래 쓰던 사람이에요. 100만 원 쓰던 사람이 네. 이 소식을 듣고 네. 8월에 네. 좀 뭐 모두 사고 뭐 네. 해가 어디 가서 좀 그 소고기도 먹고 해 가지고 네. 만약 153만 원을 썼다고 네. 치면은요. 네. 53만 원을 더 쓰잖아요. 네. 그러면 2분기 사용한 그 월 평균 금액에 3%를 초과해야 되니까 네. 일단 103만 원. 네. 그걸 103만 초과해서 빼고 그걸 빼고 네. 그 금액의 나머지에 이제 그 추가 사용액이 10%를 돌려주니까 153에서 103만 원을 빼면 네, 5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50만 원에 10%면 5만 원을 그렇게 해서 돌려받는
그 3%는 왜 꼭 그렇게 계산을 복잡하게 넣었어요? 3%. 예. 그래서 제가 왜 3%인지를 왜 뭐 굳이 예. 예. 물어보니까 네. 그 상반기에 그 상반 아 하반기에요. 하반기에 보통 이제 카드 사용하는 그 저 그 그 뭐 상승률이라든가 예, 증가율이 예, 네. 그 상 그 상반기보다 한 2% 후반 정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원래 하반기에는 돈 더 쓴다. 예. 근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 2% 후반은 찍으니까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네. 일단은 3% 허들을 놓고 그 이상을 일단 넘으시라 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디테일하게 꼼꼼합니다. 꼼꼼하게 또 3%를 그 거기서 그렇게 해서 적용을 했더라고요. 네. 그 3%는 뭔가 노력해서 더 쓴 게 아니라 원래 그 정도 원래 하반기에는 한다. 대부분 더 쓰더라.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상을 줄 수 없다.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는 건데. 예, 맞습니다. 참 엄격하네요. 아, 근데 어떻게 하면 좀 그 재정을 아낄까 좋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게 좋게 생각하면 정말 그렇죠. 거기에도 발현돼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를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어서 에이 몰라 너무 간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했던 건가? 그것도 하나 제 네. 저도 뇌피셜로 하나 네, 말씀드려도 뇌피셜로 네. 왜 일 그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해서 네. 고민을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요. 네. 그러니까는 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3개월 네. 그 동안 쓰는 거거든요. 예, 예, 이게 네, 캐시백을 네. 3개월 해주는 건데 1조 1000억을 이제 태웠어요. 태웠는데 네. 너무 빨리 써서 한 달만에 썼다. 그러면 이제 기사가 이게 어떻게 이게 추계를 했길래 국민들이 이만큼 필요한데 이게 벌써 펑크가 나느냐 그런 기사가 나올 거고 네. 만약에 이제 3개월 정도까지 갔는데 만약에 절반도 못 썼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깐깐하게 해놔서 해놔가지고 생색만 내고 소용없다.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선에서 적절한 선에서 이렇게 제한도 두고 뭐 허들도 두고 해서 뭐 본인들이 아마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금액이 것 이걸로 해서 포인트로 풀려고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그 이게 예산이? 이제 10%니까요. 예. 실제 이제 소비 효과는 1조 예. 1000억이면 10%면 그 이걸 10%면 11조 이상 네. 11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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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정도 이제 소비 효과 있는 거다. 네. 국민들이 11조 원을 더 쓰시면 기재부는 1조 1000억 원을 캐시백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라는 건데. 네. 국민들이 11조 원을 쓰면 거기에 부가세로 1조 1000억 원은 저절로 세수가 생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야, 주는 게 아니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 그렇네요. 근데 그럼에도 그 3개월 동안 30만 원은 네. 일단 수중에 들어오니까 어쨌든 그래도 그 어쨌든 나중에 나가고 뭐 그런 건 있긴 있지만 됐다가 일단 아무튼 아니 근데 이게 그 제가 기재부에서는 이게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주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따질 만한 건 아닌 게 네. 또 나라 돈을 풀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아껴야 되는 게 또 그들의 또 임무니까. 아, 그 축구하는데 수비수한테 왜 공격을 게을리 하냐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가치 판단을 좀 덜어내고. 알겠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네. 예. 또 쟁점. 네. 또 어떤 게 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상공인 그 피해 지원 액수로 네. 그 3조 이제 9천억 원을 네. 이제 편성을 했는데요. 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손실 보상 이제 소급 적용이 안 되면서 네. 올해 이제 하반기에 이제 코로나 뭐 델타 변이든 그런 이제 방역 강화든 그 영업 제한이든 영업 네. 금지든 그게 발생을 하면 네. 소급 적용은 안 되는데 향후에 이제 손해를 일어날. 본 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3조 원 이상은 지원을 해 주겠다. 네. 네. 그래서 그 한 그 그 소상공인당 이제 최대 이제 900만 이거는 피해 받은 분들한테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 어떻게 나눠 주는 거예요, 이것도? 요거는 이제 정부에서 예. 그 코로나 방역 관련된 그 영업 금지나 제한 업종에 이제 해당되는 쪽에서 이제 본인들의 이제 매출이 아니 네. 그 본인들의 이제 피해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예. 그 하반기 때 얼마 네. 이제 피해를 입었다. 네. 그걸 이제 네. 제시를 하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피해 금액의 전부가 아니라 전부는 아닙니다. 그 비례, 예산 안에서 비례해서 예, 예. 피해 금액을 정하는 게 계산하는 게 가능은 해요. 근데 그거를 즉 매출이 줄었지만
또 비용도 줄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맞습니다. 매출 주니까 직원들도 다 내보내고 그랬으면 예. 피해 금액은 매출 줄어든 것만큼은 아닐 거고 예. 또 매출은 줄었으나 비용을 통제 안 하고 계속 직원들 쓰는 바람에 매출 줄어든 것만큼이 다 손실인 경우도 있을 테고 예, 예. 그 경우도 있고 그런 예. 이제 그 계산상의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요거를 6월까지 편성할 때는 네. 그 델타 변이가 이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확산됐을 때 근데 그 확산의 정도가 어느여에 따라 그 손실 피해가 나오기 그러네요. 때문에 그런데. 그 요거를 계산하는 게 사실 그래서 이제 좀 계산을 해 보려고 그러니까 가장 이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그 소상공인이 그러면 한 소상공인이 얼마를 받으실 수가 있느냐. 그런 걸 계산하려고 해도 변수가 너무 많아. 향후 너무 코로나 많아서. 뭐 방향이나 뭐 그런 게 있어서 좀 변수가 있어서 계산하는 건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0%만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25만 원씩 1인당 준다는 게 예, 전 국민한테 주는 게 아니고 예, 예, 예. 하위 80%. 소득 하위 80%를 그러니까 주는 걸로 빼고. 정부 발표에는 그렇습니다. 정부 발표 20% 위에 예. 20%만 빼고 예. 밑에 80%까지만 예. 준다.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제일 많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잠깐 말씀드리면 네. 사실 그거를 80%로 확정됐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지난주에는 이렇게 그렇게 썼는데요. 네. 1일날 네. 풀릴 때 네. 썼는데 오늘 상황에선 또 달라졌고요. 내일 상황에서는 또 달라질 것 같고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보고 네, 국회 네. 쪽도 취재를 해보니까요. 네. 내일 이제 그 민주당에서 의원 네. 총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네. 그 안에 그 80% 네. 그게 맞느냐? 80%만 줘도 되겠느냐? 뭐 그렇죠. 이게 지금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네. 기자들이 이제 이제 질문을 간담회를 네, 박완주 네. 그 의장하고 정책위의장하고 예, 예.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박완주 의장이 멘트가 뭐냐면요. 80%로 할지 90%로 할지 그걸 내일 이제 검토를 한다는 거. 80 아니면 90이에요? 네. 그래서 내일 이제 그런 거 관련돼서 이제 정부는 이제 기재부는 80% 이제 선을 긋고 있는데 네. 내일 이제 그 의총 안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면 90%로 결정될 나오고요. 수도 있겠네요. 네. 예. 혹시나 예. 아. 예. 전 국민 또 주장하시는 네. 의원님 분들도 있어 가지고 네. 90%로 하면 네. 또 아마 10% 안 줄 거 그냥 다 주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90% 발라내는 비용이 더 든다 뭐 이러면서. 맞습니다. 이거는 항상 어떻게든 논란이긴 논란인 것 같아요. 예, 다 주면 논란이. 다 준다고 논란이고 예. 80%면 80%라고 논란이고 안 기자는 어떻게 줬으면 좋겠습니까? 왜 다 좀 물어봐요. 뭐라고 답해도 욕먹는 질문을 뭐라고 답해도 욕먹을 것 어떻게 줄 것 같아요? 안 기자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진짜 너무 어렵죠. 작게 주면 꼭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예, 예를 들면 이론적으로는 가장 현실적으로는 돈이라는 건 정부가 쓸 수 있는 재화는 제한돼 있고 그러니까 선별해서 주는 게 효율적이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게 과연 그 선별하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그럼 적절하게 가는 거냐 이 기준으로 나누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논란이 많으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공평하게 다 주자. 계속 싸우는 거죠. 뭐가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의 의견을 물었더니 뭐 옳은 답을 하고 계시네.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럼 20%를 빼고 줄지 10%를 빼고 줄지 다 줄지 아직은 미정인데 예. 의외로 10%만 빼고 90% 줄 확률도 꽤 되는 것 같다. 지금 분위기로는 꽤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의장 얘기한 게 80% 90%를 얘기했으니까 네, 네, 근데 그 안에서 네. 내일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건 20%를 뺀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이 20%를 뭘로 뺄 거냐 예. 즉 20%와 80%를 나누는 커트라인을 네. 뭘로 자를 거냐? 소득으로 자를 거냐? 재산으로 자를 거냐? 아니면 뭐 합산하는 뭔가가 있느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느냐? 이거가 뾰족한 답이 지금 없죠? 있습니까? 아니, 기준이? 그 기준을 나누는 거는 네. 건보료 기준으로 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내가 얼마나 내느냐? 얼마 내면은 그걸 환산을 해서 그 소득 하위 네. 80%를 이렇게 환산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건보료 기준 난 그게 내는 게
딱 네. 표로 만들어져서요. 그 발라낼 수는 있긴 있습니다. 80%를. 건보료를 건보료 제일 많이 내는 분부터 제일 적게 내는 분은 일렬로 세울 수 있으니까 예, 예, 거기서 딱 20%를 자르면 되긴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건보료를 한 게 그래도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그 건강보험은 다 들고 계시니까 네. 전 국민을 이렇게 해서 한 줄로 세울 수 세워서 있다. 20%를 잘라내는 게 그 쉽다는 그 생각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게 좀 행정상 빠를 거다. 이게 어차피 이미 다 시스템도 다 구축돼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거기서 20%를 발라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구상에서 했는데 네. 이게 좀 보면 볼수록 저는 네. 그때도 좀 이렇게 기사도 쓰고 했는데 건보료에 또 함정 같은 게 또 네.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뭐가 있냐면 맞벌이 이제 서울에서 네. 이제 맞벌이 하는 이제 부부의 경우에는 네. 네. 이제 못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왜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극단적으로 건보료로 많이 내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뭐 사례가 건물주인 아버지가 있는 그저 뭐 이렇게 뭐 자제분이 계시다. 네, 네. 그 건물주 이제 아버지가 있고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좀 유복한 집에 사시는 분인데 네. 그쪽에 이제 다른 이제 취업이 어렵고 네, 하니까 네. 그쪽에 가서 한 돈을 한 버는 게 뭐 200만 원 뭐 네, 얼마 이제 네. 버시는 분이 있다고 쳐요. 예, 예. 근데 어쨌든 뭐 아버지 회사에서 그렇게 버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은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집도 뭐 서울에 유복한 집에서 이제 살고 그럼 그분 받을 수 있는데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집이 없고 네. 서울에 전셋방에 살고 있으면서 맞벌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대기업이든 뭐 아니면 뭐 기자들도 뭐 네. 그런 뭐 예. 이렇게 분들이 많이 네. 있는데 그러다가 그 기준이 지금 877 둘이 부부 합산 네. 877만 7천 원을 네. 월 소득이 그거 이상이 된다 네. 못 받습니다. 877만 원 넘으면 부부가 합산해서 그거 네. 넘으면 못 받는다.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가족이 건강보험료 얼마 내는지 다 걷어서 합산하는 거죠. 건강보험료를. 예, 예, 예. 그리고 나서 건강보험료 많이 내는 순서로 뭐 그렇지. 20%를 잘라내니까. 예, 잘라내는데 그걸 이제 소득으로 나중에 건강보험료를 월 소득이 얼마인지 환산해 보니까 부부는 한 877만 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예.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라는 게 지역 가입자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한데 이제 방금 그 들어주신 사례는 직장 가입자는 직장인 가입자는 내가 연봉이 얼마냐 월급이 얼마냐에 따라서 딱 결정되는데 그 지역 가입자는 예를 들면 건물이 얼마 있느냐 뭐가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결정이 같이 되니까 기준이 다르다. 예,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직장 가입자 네,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그 똑같이 직장에서 월급쟁이 같은 네. 경우에도 그 건보료나 소득을 그 기준을 산정을 할 때 네. 부동산이나 금융이나 그 자산이 건보료에는 그 직장 가입자에는 네.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다 보니까 무조건 월급의 몇 퍼센트니까 예, 예. 월급으로만 그럼, 결정되고 직장 가입자는 그렇죠. 그렇죠. 직장 안 다니는 자영업자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다 더하니까 예, 예.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자른다면 이 건강보험료라는 걸 계산하는 기준은 전 국민이 다 같아야 수긍을 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수긍을 하는데 누구의 건강보험료는 막 다 재료가 레시피가 다르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20% 자른 것과 수긍이 될 거냐는 거죠.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그 논란이 있어서 이게 네. 생각보다 그러면 네. 이게 그게 이제 저는 왜 이게 논란이 지금은 이제 제가 네. 뭐 예를 들어 설명을 네. 하고 하는데 네. 이게 나중에 이제 집행을 된다고 하면 네. 네. 친구들 중에 넌 뭐 받았고 받았고 너는 맞벌이인데 못 받고 그런 사례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피부로 이제 국민들이 느끼게 되는 이게 과연 내가 그러면 내가 그 집도 서울에 없이 네. 전셋집인데 맞벌이 네. 해가지고 네. 열심히 집 살려고 하는데 내가 아. 대한민국 20% 안에 들고 네. 고소득층이었어 이러면서 이제 박탈감이 들고 그렇죠. 대안이 혹시 있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최 기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예. 이렇게 나누면 상위 20% 빼는 게 적절할 것 같다라고 네. 하는 예, 예, 예. 건강보험료가 문제 있다는 말씀은 할 수도 있고 저도 이해는 아, 되는데 예, 예. 그러면 대안은 뭐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대안을 예. 전문가
그 박사님들께 예. 물어봤는데요. 여러 대안이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안이 두 가지는 아니답니다. 두 가지는 왜 안 돼? 하나도 없을 줄 알고 있죠. 대안이 두 가지. 어렵죠. 이렇게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대안이 두 가지. 일단 예. 1번 그러니까 대안부터. 그 1번 답은 1번 제가 이렇게 들은 답은 뭐냐면요. 네. 일단은 다 주자. 그게 아니라 다 준 다음에 그걸 나중에 환수하는 방식을 건보료로 해서 지금 80% 주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지금 다 주고 나중에 내년에 네. 연말 정산이나 그런 거 할 때 예. 그럴 때 이제 그 일종의 뭐 토해내는 네, 뭐 고소득층이나 몇 분 토해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네. 어떻게 가능하냐 그걸 하면은 그거 이제 국세청에서 전국에 이제 그걸 쫙 소득을 그걸 쫙 파악을 하고 있고 하니까요. 정확한 소득을 파악해서 그렇죠.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은 예. 걸려도. 예. 아. 근데 그게 제가 따져보니까 그 문제는 뭐냐면 아니래. 진짜 안 돼. 말씀해서 왜 안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저도 이게 힘들다고 본 게 네.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제가 그걸 하려면 그걸 하려면. 네, 네. 근데 지금은 정치인 네. 분들이 네. 선거를 네. 앞두고 그 고소득 일부를 환수하는 법안을 그걸 처리를 한다는 게 부담스럽겠네요. 제가 해석한 건 그게 그래서 좀 어렵지 않을까. 부담스럽겠네. 굳이 그거는 그 예. 법 세법을 바꾸지 않아도 예. 이미 연봉이 5억 원쯤 되는 분은 네. 추가 소득에 대해서 한 50%를 세금으로 내고 연봉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분은 추가 소득에 대해서 한 15%만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 정부가 추가 소득인 250만 원을 주면 두 분에게 모두 주면 연봉이 5억 원인 분은 250만 원의 절반인 한 125만 원은 어차피 세금으로 토해낼 거고 예. 연봉이 2천만 원인 분은 그중에서 10%인 한 뭐 한 30만 원 정도만 토해낼 거고 연봉이 매우 작은 분은 어차피 세금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을 더 꽂아줬어도 안 토해낼 테니 자동적으로 차등 배분이 되는 효과는 지금도 있다. 있다. 똑같이 줘도. 그러니까 다 주고 나서 그냥 각자 연말 정산하게 하면 네. 많이 버는 분은 많이 토해낼 거고 더 준 부분에 대해서 250만 원에 대해서 그러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 그럼에도 그 보면은 정확하게 그러면 20%를 네. 이렇게 네. 아 그건 안 되죠. 그게 안 되니까, 약간 그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그러니까 이 하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한테도 얼마 가지? 좀 정확하게 하자. 정확하게 하려면 그런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있고요. 또 네. 다른 방법 하나는 그 행복 이음이라는 그런 네. 시스템이 그 구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아,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근데 그거는 그 뭐냐면은 그 전체 이 네. 시스템을 통해서 하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에 네. 네. 그 건보료는 뭐 자산형 금융 그게 네. 달라지고 네. 직장하고 네. 지역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산 다 포함해가지고요. 다 일렬로 다 이게 스크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쫙 해서 이걸 20%를 발라내면 되는 거예요. 아, 모든 그 금융 정보든 네. 부동산 네. 정보든 그걸 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그걸 그거는 왜 채택을 안 했습니까? 해가 네. 기재부에 물어보니까 네. 네. 개인의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네. 1등 아니, 하려면 1번부터 한 5천만 명 다 네. 하려고 하면 네. 하루에 그거를 처리하는 그 시스템이요 20만 가구밖에 못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20만 가구씩. 그러면 2천만 가구 중에 20만 가구면은 열심히 주말에도 돌린다면 100일이 필요한데요. 그럼 100일이 필요하면 지금 정치권이 지금 바쁘거든요. 추석 전에 컴퓨터 이런 거 돌리면 안 돼요. 컴퓨터 문제도 문제겠지만 네. 자산 만들었어? 자산 1억 원을 예. 그럼 예를 들면 자산이 1억 원이고 월급이 없는 분과 네. 예. 그렇죠? 자산은 0원이지만 월급이 500만 원인 분 중에 예. 그럼 누가 더 부자인 걸로 판단하느냐는 기준을 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산 1억 원을 소득 얼마로 환산할 거예요, 이걸. 그 기준을 누가 정해요? 정부에서 정해요. 안 기자님은 예를 들면 당신은 앞으로 한 50년 살 건데 네. 얼마 살지 그에 따라 다르겠군요. 1억 원이 있고 소득이 없는 삶과 네. 자산은 쥐뿔도 없고 월급만 한 300만 원이 매달 네, 주어지는 네, 이 삶과 네, 네. 둘 중에 뭘 선택할 거냐 하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이 답이 안 나오는 답이 안 나오네. 답이 안 답은 나오네. 없는데 제 생각은 아마 이제 그런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뭐 이렇게 결정이나 그런 그 안으로 가도 시간의 문제도 있지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문제도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나왔죠? 작년은 상 50%를 빼고 주지 않았나요? 예. 그 밑에 보통 이제 50% 미만의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나중에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복지 시스템상 네. 그러니까 50% 미만 소득 하위 50% 미만에 대한 주는 네. 그런 이제 그 시스템이나 그런 거는 예.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요. 작년에 소득을 줬군요. 아. 예예. 예. 자산 안 건드리고. 아. 그러니까 조금 더 논란이 게다가 이렇게 50%면 주위의 절반은 못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80%면 웬만하면 받고 한두 명만 뭐, 한두 명만 못 받게 되잖아요. 상위 50%를 훨씬 예민한 거예요. 이게. 나눠서 주면 네. 받는 사람도 많고 못 받는 사람도 많으니까 나는 그런가 보네. 그런가 보다. 넘어갔는데 상위 20%만 빼고 주면 네. 상위 20% 박탈 감이 더 심해질 것 같은. 그래서 더 예민한 건 있는 것 같아요. 80% 예, 하니까. 그럼 90%로 하면 더 예민할 텐데. 90%는 이미 네. 그것도 저희 기자들하고도 또 취재도 해보고 그럼 네. 90%로 하면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상위 20%를 하면 못 받는 가구가 한 그 전체 가구 한 440만 가구 정도 된다고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걸 10% 줄이면 이게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발이 이렇게 줄어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또 논란인 게 아동수당 90% 네. 논란이 네. 또다시 이렇게 아, 그러니까. 재탕될 수 있지 않을까. 아동수당은 상위 10%를 뭘로 빼고 90%만 주죠 지금? 아, 근데 지금은 그때 논란이 돼가지고요. 아, 지금 네. 다 준 걸로 줬죠. 그, 다 그때 준. 그때 논란이 컸죠. 그게. 이게 참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행정 비용이 있고 사회적인 뭐 형평성 문제 갈등이 있고 갈등 비용이라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의 재산은 현금 재산뿐만 아니라 네. 부동산 재산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20억짜리 집이 있는데 10억이 대출이거나 전세금인 사람과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대출이 하나도 없는 사람의 경우에 두 사람은 자산은 사실상 같은 건데 같게 볼 거냐 아니면 그래도 집이 20억짜리잖아 집은 넌 20억이 있잖아 지금 우리나라 종부세는 그렇게 매기잖아요 그렇죠. 20억이 예. 더 많은 종부세를 내도록 예. 순자산은 같은데 예. 그러면 이거 줄 때는 누가 많은 걸로 순서를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현실적으로 20억 집이 있는 걸 더 좋게 생각하죠 그러면 농담입니다만 20억짜리 집에 네. 부채가 16억인 거하고 그냥 8억짜리 자기 집 어떻게 생각해요? 부채 없이 그래도 차액은 똑같은데 20억이 더 좋겠지 20억이 늦지 20억이 부럽지 뭔가 야, 좀 있으니까 20억짜리 집을 맨날 사겠지. 그러잖아요 야, 넌 집 있어서 좋겠다 이러면 야 이게 다 은행 집이야 하도 뭐 부러운 거지 이게 참 이게 나누기가 어떡하죠 최 기자님 시간으로 한 뭐 5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네. 길게 해봐야 아이고. 더 빨리 끝내면 PD님이 더 좋아하실 것 같고 네. 할 얘기는 많이 남아 있는데 네. 아이고. 짧게 뭐 좀 하나 이거 쭉 취재하시면서 네. 이거 좀 뭐가 좀 중요한 것 같다라든가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그렇게 오늘은 정리하고 제가 보기에 최 기자님 따로 저희가 인터뷰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우선은 이게 내일서부터 네. 저는 그러니까 오늘 방송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요. 네. 내일 아마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마 그 내일 모레자 지며 신문에 네. 이제 쫙 이제 깔릴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는 23일 날 이제 처리하는 그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23일까지는 이거 가지고 계속 이제 계속 이렇게 바꿔야 되느냐 저렇게 바꿔야 되느냐 이 기준이 맞느냐 이런 논란이 나온다. 예, 논란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지금 뭐 정치권에서 뭐 이재명 지사도 오늘 또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는 아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스타일상 그 과거에도 이런 게 사표 내면 됐지 이거를 안 받으려고 계속 80%를 그 본인 스타일상 그렇게 이제 고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전부 다 주는 건 안 된다. 네, 절대 안 된다. 네. 예. 근데 저는 그건 왜 그렇다고 보면은 홍 부총리 입장에서는 밖에 이제 국회나 어디에 맞추기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걸 다 준다 그러면 안에 내부에서나 관가에서 그 내부의 불만이나 그런 게 이렇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무원 기재부는 일관되게 선별을 해야 된다는 주장인가요? 기재부의 동선은 이건 제 뇌피셜인데 한 번 다 주기 시작하면 지난번에도 다 줬는데 뭘 지금 또 따집니까? 무조건 주는 거지. 이렇게 물고 같을 가능성이 있어서 기재부는
상위 10을 빼든 상위 50을 빼든 상위 1을 빼든 그때 그때 뭘 뺄지를 고민하는 거가 우리의 프로세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일 거예요. 예. 기재부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금고직이라고 하잖아요. 금고직이라고 하니까 아예 안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줘야 된다면 그래도 어디까지 줄 거냐가 매번 이렇게 그렇죠. 고민거리가 네. 되고 그들이 이렇게 자를 그러니까. 재는 거가 필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것 같지 않나 예. 그리고 그게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이 됐을 때 또 네. 국채 상환을 이번에 2조 원 하기로 했거든요. 예. 네. 만약 이걸 다 주자 어느 순간에 네. 계속 네. 그러다 보면은 국채 상환을 못 하고 아니, 국채를 발행한다. 그러면 또 논란이 또빚 논란으로 또 넘어간다. 부채 대 빚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또 확 주기에도 좀 정치권에서 부담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좀 그런 좀 알겠습니다. 어렵네요. 이거 하나 하는데도 참 뒤에 들어야 될 것도 많고 고민도 많고 그걸 네. 좀 지켜보시는 네. 최 기자님도 야 이거 어디까지 이거 기사로 전해야 되나 고민 많으시겠어요. 저희 때문에 오늘 뭐 반 휴가를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과천에서 취재하시죠? 아 휴가를 내지는 않았고요. 예, 세종에 있습니다. 아 세종에? 세종에서 오늘 세종에서 왔다 갔다. 예, 아이고야. 그럼 오늘은 이 방송 끝나고 다시 세종으로 가십니까? 예, 예 세종으로 갑니다. 어디 저 차비는 어떻게 기차비나 좀 3% 드려줍니까? 아 차비 드려야죠. 제가 개인적으로 내가 대표이사한테 드릴게요. 차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서 저희가 준비한 백브리핑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인터뷰는 하나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 길어지네요. 예, 배고프시겠네 지금까지. 아니 뭐 배고프신 건 아니고 충분히 재밌으실 것 같은데 저희는 자꾸 습관되면 이러다가 한 시간만 하고 가면 너희도 게을러졌다. 왜 한 시간만 하냐 분명히 그럴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조금 조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게 듣다 보니까 참. 이 재난지원금 이 문제는 고민할 게 정말 많은데 정말 많네요. 아마 저희도 그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는 모두 다 주는 보편적 지급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선별적 지급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건 별도의 토론의 문제라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두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걱정스러운 건 선별적 지급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다가도 이렇게 자세하게 듣다 보면 아 됐어 다 줘 그냥 다 줘 아 이렇게 될까 봐 아, 그건 좀 고민거리다. 우리가 보통 옷 사러 다니면 네. 아 그래 악수를 할 때가 네, 그러니까 아예,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세 번째 갔다 막 지치면 네 번째 집에서 그냥 아무 옷이 안 입고 와서 그냥 대충 사 이렇게 되잖아요. 대충 사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 않게 않도록 최 기자님이 이런저런 도움을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둘째 날 지났어요, 한 기자님. 네, 네 백브리핑. 예. 내일은 더 좋아지겠죠. 네, 저희는 조금씩 단 1cm라도 좋아지고 발전하고 여러분께 한 걸음씩 더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켜주셔야 될 것은 식사만 안 하시면 식사만 안 하시면 되겠다. 예. 네. 잠시 후에 글로벌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